네, 에스컬레이터 선탄입니다. 하체에 데미지 있는 건 살려놨고 지금 앞에 뜯어보니까 이거 레일 브라켓이 조금 꼬부어져 있어서 양쪽에 요거 바꿔야 되고 요 헤드램프 브라켓도 양쪽으로 그렇게 해서 데미지를 입어서 그거 4개 한번 교체해보면 전면부는 끝나지 않을까. 지금 라이트 부품 있고 범퍼는 도색 들어갔으니까 요거 부품 도착하는 대로 수리 후 그 다음에 장착하면 전면부는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후면부도 한번 싹 보자면 후면부는 데미지가 없습니다. 후면부는 보시듯 그냥 이대로 바로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 S350이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후경으로 바꾸는 김에 그냥 S400으로 바꿔주도록 하고 여기만 바꾸면 좀 서운하니까 얘도 좀 새 걸로 바꿔주도록 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휠도 이 디자인에서 제가 요거 한 대만 갖고 있어서 요거 560 휠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뭐 전기형 마이버나 기타 좀 다양하게 쓰는 것 같은데 일단 갖고 있는 휠이 이거밖에 없어서 요걸로 대체해보도록 하고 추후에 뭐 타이어 바꿔야 될 때 그럴 때 요거 팔아 넘기면서 새로운 휠로 장착해보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560 차량인데 전면부 범퍼는 노말입니다. 뭐 AMG 라인도 아니고 고성능도 아니고 마이버도 아니지만 만약에 내 차량이 이렇게 생긴 후기형 차량이다 했을 땐 요 밑에 하단 가니시나 여기 그릴만 마이바우 디자인으로 교체해주시면 전면부에서 봤을 땐 정말 감쪽같이 마이바우 친구로 바꿀 수 있고요.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마이바우는 이쪽에 창문이 바깥쪽으로 있습니다. 얜 지금 일반 S클래스는 도어랑 뒤에 창문이랑 붙어있잖아요. 하지만 마이바우는 도어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직선으로 딱 떨어집니다. 물론 길이에서 차이도 있죠. 마이바우는 보시면 2열 창문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깁니다. 롱바디보다도 훨씬 길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여기 뒤에 문짝 보시는 거고 뒤에 창문 보시는 거다. 물론 좀 복잡하게 해서 완벽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럼 차라리 마이바우를 구매하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지금 마이바우 중고차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차라리 마이바우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 차량도 지금 심장에 무리가 있어요. S500 차량들은 키로수가 낮든 높든 다 심장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500은 기름도 많이 먹지만 8기통이기 때문에 한번 열어서 볼까요? 얘는 8기통이라서 엔진 안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잘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누유나 누수가 정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차량도 지금 누유가 있어서 수리를 2주 전에 했는데 수리하고 또 타니까 다른 데서 또 누유가 나서 또 입고가 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차량입니다. S500 8기통 4000cc 차량은 내가 정말 자신감이 있다 8기통 유지에 자신감이 있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권장하기 어렵고 만약에 난 조금 더 덜 매운맛을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S450 뭐 6기통 3.0 가솔린 혹은 S400 S350 디젤 차량들 보시면 6기통 차량을 보시면 유지가 훨씬 쉽지 않을까. 8기통 차량들은 6기통 난이도에 거의 2배 이상 올라간다 그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아 좀 부드럽고 좋긴 한데 나머지는 다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설명을 듣다시피 롱바디 차량들은 이렇게 2열에도 메모리 시트가 있고 전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2열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넓은데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시트가 큰 S클래스다 보니까 슈바디는 그렇게까지 넓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롱바디는 시트가 크고 뒤로 이렇게 넘겨놔도 충분히 넓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마이바우는 뭐 그냥 운동장이고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더라? 다음 작업은 여기 수리를 마친 후 범퍼랑 라이트 교체하고 뒤에도 범퍼랑 테일램프 교체 그렇게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완성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휠 바꾸고 그 다음에 광택이랑 세차 한번 싹 하고 인테리어 세차도 싹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송풍구 앰비언트 1열 2열 하고 마지막으로 핸들 바꿔주면 끝이 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있으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외에도 뭐 수입차 튜닝 정보 사고 수리를 통한 개조 이런 거 상담은 저희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게 하나 들어왔네요. 이거 저번에 저희가 했었던 그 마이바우인데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염화칼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차를 못 봐줄 정도로 더러운데 저번에 이 차량은 앞에 마이바우 범퍼 뒤에도 마이바우 범퍼 그리고 휠 바꿨었고 휠은 이렇게 차가 돌 때 요 엠블렘도 같이 도는 스피닝 디자인으로 바꿨었고요. 지금은 더러워서 뭐 거의 보이지 않다시피 하고 그리고 랩핑도 했었죠. 여기 듀오톤 랩핑 마이바우 차량들의 특권인 이렇게 듀오톤 랩핑을 하면서 흰색 깜장색 투톤으로 사실 원색은 여기 위에 깜장색이고요 아래가 화이트로 랩핑이 되었다. 그리고 마이바우라서 이렇게 옆구리에 크롬도 들어간다. 사실 마이바우 핸들하고 일반 S클래스 핸들하고 차이점은 여기 그냥 밑에 마이바우 딱지 스티커가 있냐 없냐 그 정도 차이인데 정품도 여기는 스티커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차다가 탁 이제 수건에 걸리면 마이바우 중 M자가 딱 날아가고 그렇게 불쌍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거는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이 차량은 이렇게 송풍구 앰비언트가 되어 있는 차량. 트위터 스피커는 이렇게 3D 타입으로. 마이바우는 원래 이 디자인이니까 마이바우로 개조하시는 분들은 4D가 아니라 요거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듀오톤이라서 굉장히 도로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웅장한 친구다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생긴 친구는, 이렇게 노멀 범퍼를 가진 후기형 S클래스들은 이렇게 하단에 가니쉬를 바꾸면서, 그릴을 바꾸면서 마이바우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다. 와, 야마카슘 장난 아니네. 뭐 기타 센서나 카메라는 그대로 이식해서 쓰고 요 그릴 디자인만 바뀐다. 그리고 가끔 보시면 여기 하단에 요게 왜 고정이 제대로 안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정품 마이바우도 요 밑에가 고정이 안 되는 거는 동일하다. 그래도 이 친구는 애프터마켓 제품인데도 나름 퀄리티 있게 거의 뜨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좀 좋은 일로 만났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다시 사고가 나서 들어 안타까운 친구다. 뒤에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뒤는 이런 식으로 저번에 엠블렘을 제거하고 S290 마이바우 엠블렘, 마이바우 레터링 이렇게 바꿨었고, 마이바우는 하단에 머플러 팁이 이렇게 쌍발로 나뉜다. 그리고 가운데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염화칼슘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가운데 크롬이 한 줄 들어간다. 그 정도가 일반 범퍼랑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휀다 쪽에도 이렇게 마이바우 엠블럼, 진짜 마이바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도어가 이 쪽창이 도어에 붙어 있다. 차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어에 쪽창이 붙어 있으면 일반 S클래스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조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다만 랩핑은 넉넉 잡아 이틀 정도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뒤에 신형 개조는 대략 아침 9시에 입고하면 그날 오후 5시 정도에 끝나고, 랩핑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니까. 그리고 휠도 해야 되니까 옵션이 한 가지 추가될 때마다 시간이 조금씩 늘어난다. 하지만 작업은 정말 깨끗하게 들으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서 누군가 내 차량을 긁어서 개조를 해야 돼 하는 상황에선 이런 튜닝도 충분히 괜찮다. 어차피 중고차 값에 녹는 그런 튜닝이니까 내가 S클래스 갖고 왔다면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